창세기 4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얍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어그러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맡겼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 이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 다투어서 지고 내가 깨어지면 오히려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무엇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좋다, 내가 안 좋다,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이 야곱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깨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이 좋다면 좋고 하나님이 나쁘다면 나쁘다, 무조건 하고 내가 좋다 하였다는 이것은 완전히 뿌려버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가슴을 써놓고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된 것보다도 야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고생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한지 야곱을 깨뜨려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두뼈가 늘 우직근 우직근 하는 이유가 그 야곱을 깨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깨어지지 말고 스스로 항복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매를 맞고 깨어지지 말고 스스로 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다면 좋고 하나님이 나쁘다면 나쁩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발행하여 바알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에게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제는 참 야곱이 마음대로 안 합니다. 옛날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 명문도 빼앗고 형의 옷을 입고 그냥 양털을 붙여가 형처럼 털 사람이 돼가지고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도 자기가 다 빼앗고,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 외아집으로 달아나고 온갖 것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다 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나쁘다면 안 하고. 그러시나 이제는 얍복 나룻에서 깨어진 이후로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결정하면 야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보고 문제를 결정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도 바라보고 땅도 바라봐요. 결정할 때 나도 바라보고 땅도 바라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바라보지 말고, 물론 땅은 물론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요셉이 아버지 오라고 하시니 육정으로야 단숨에 뛰어나라고 싶죠. 뭐 만사를 제껴놓고 아이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니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목동의 아들이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문명국가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니 이야말로 단숨에 내려갈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조부의 하나님,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 나중에는 야곱의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왜 여기에다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말했냐면, 여러분 이삭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고스란히 상속으로 받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하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삭의 하나님은 예비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 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준비한 것을 선물로 이삭이 다 받았으니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려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희생을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지혜가 성령으로 내게 가부간에 말씀해 주기 전에 우리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은 좌우를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다리니까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십니다.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난 것은 꿈에 나타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그날 밤을 자는데 밤에 하나님이 꿈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꿈으로 말씀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꿈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잘 받아요. 원통하게도 오직 나만 꿈으로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오늘 날 불쌍히 여기서 오늘부터 꿈 좀 꾸게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꿈으로는 응답을 못 받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뱃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이 뱃속에서 뱃속에서 하나님이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안 되면 안 된다, 꾸짖으면 꾸짖는다. 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와서 말씀을 머릿속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각양각색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처럼 꿈으로 말씀하니 나는 꿈이 됐다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꿈 꾼 것을 돌아보니까 내 꿈은 꼭 거꾸로 돼요. 내 꿈은 거꾸로 해석하면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 꿈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 자신의 꿈은 안 믿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환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여기 구약 시기에 보면 거의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천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레마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레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직접 이 레마를 받은, 레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 직접으로 보여주는 것 레마인데, 성경에 기록해서 옛날에 말씀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준 것이 레마인데, 아이 레마를 받으면 그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들어서 레마가 있어요. 지금 듣는 말씀이 레마예요. 과거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가 듣는 말씀, 그게 환상으로 듣든 꿈으로 듣든 지금 설교를 듣다가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든 지금 듣는 말씀, 이것이 내 마음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분명한 레마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한지 레마를 받고 일을 해야 된다. 레마를 받고 일을 하면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레마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 믿음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허락받으십니다. 옛날 그의 조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하나님의 레마도 안 주었는데 그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비극을 만나서 그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을 보내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내려가는데 뭐 이제 믿음이 딱 신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레마를 받고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레마를 받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레마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뭐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서는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패망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이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고 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바로 왕의 이름으로 요새 말하면 아마 제일 좋은 캐디락이나 그렇지 않으면 BMW나 벤츠나 막 이런 좋은 차를 보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차. 그러니 막 이 촌놈으로서는 막 눈을 막 툴이 뜨는 거라 막. 어? 아이고, 이런 좋은 차.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목자들이 와가지고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바로 임금이 내려보낸 그 좋은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갑니다. 어제까지 지나 내나 별 수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 덕분으로 70인의 가족들이 큰 영광 중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족불 크지만은 성경에는 족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족불이 나쁘지 잘된 면에서는 반드시 족불하고 때릴 수가 없어요. 이 요셉이 한 사람 되니까 그 열한 형제와 아버지까지를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고센 땅에서 잘 살게 요사이 같은 말만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고 족벌이라고 야단 법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요 이 동양 예의지국에서는 별 도리 없이 자식은 부모를 섬겨야 되고 또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고 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 섬기고 형제 간에 우애 있으라 그러는데 인간이니까 한 사람이 형제간 중에 잘 살게 되면 부모 모셔야 되고 모셔는 형제들 다 곁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살게 해야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족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만 넘치지 아니하면 족벌도 괜찮은 겁니다. 도가 넘치니까 문제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족벌이 이끌어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형제간이에요. 모세는 동생이고 아론은 형님이고 누님은 미리암이고 모세는 선지자고 아론은 제사장이고 누님도 미리암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사의 식으로 족불로 때려버렸으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사도들도 보면은 사도들도 형제들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 예루살렘 총회 회장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다서를 쓴 기자는 바로 예수님의 육으로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둘이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가장 중심적인 역할에서 이끌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총회장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곱이 예루살렘 총회에 그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나중에 그가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 몸을 시체를 관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 무릎이 약대 무릎같이 됐더랬습니다. 얼마나 오래 꼬로 앉아 기도했는지 무릎이 약대 무릎같이 됐다. 그들은 한 성령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한 형제로 자랐습니다. 나중에 오순절날 이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 그 친형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루살렘 총회 총회장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아우 유다는 참 그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유다스까지 기록해서 천국에 신앙의 격려를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이 형제가 늘 서로 돌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무조건 하고 자꾸 나쁘다고 하면 우리 한국 동양 예의지국이 어떻게 되면 그러면 부모도 멀리해버리고 형제도 다 멀리해버리고 이제 내 혼자만 산다 남이가 죽든 말든 이러면 이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도를 넘치지 마라. 정의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에 취하지 마라. 그러나 부모를 섬기고 자기의 곤육친척을 돌보는 것은 절대로 등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의 곤육을 돌보지 않은 자는 안 믿는 자보다 더 못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기 혼자만 산다는 그런 후레 자식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요셉은 전 가족을 다 불러내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 자, 요셉 한 사람 출세하니 아버지가 그 모든 자식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자식 수가 다 합쳐서 70명이었습니다. 야곱 한 사람 몸에 네. 그 당대 자손들이 태어난 식구를 다 합치니까 70명이라 참 낳기도 많이 낳았어. 그거 비교하면 우리는 낳은 것도 아니야. 우리는 셋밖에 안 낳았는데. 그런데 야곱은 70명이야. 당대 70명. 우리도 그렇게 할 걸 잘 모르는지 몰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를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야곱의 식구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그냥 들어놓으세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말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은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받던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스의 아들 곧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비아와 이름도 힘들기도 하다.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16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나스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함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이와 로스와 문빔과 훗빔과 아르스니 왜 이름을 이렇게 희한하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보고 와서 지어라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이름을 지어줄 것인데 의미도 모르겠어.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다나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수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자, 한 사람 잘라면 70명을 먹여 살려요. 70명은 합쳐서 한 사람 먹여 살리지 못할지 몰라도요. 한 사람 잘라면은 70명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사적으로 자손을 많이 낳으려고 한 것은 그 놈들 중에 누가 한 사람 잘난 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 7명이고 8명이고 10명이고 막 낳아본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잘나면은 다 산다. 내가 옛날 부산에서 평신 올 때 리처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절대로 산아제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산아제한 반대하는 이유를 언제나 들어 말하기를 세계를 변화시킨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20명을 낳았어요. 20명을 낳았는데 요한 웨슬레가 그 중에 몇째냐? 18째인간 그렇게 돼요. 그러니 하는 말이 만일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산아제한을 했더라면 한 11명 놓고 산아제한을 했더라면 유한 웨슬레는 못 태어날 것이요. 그랬다면 영국은 그 거대한 성령운동으로 산업혁명 때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가 됐습니다. 유한 웨슬레의 복음 전거 때문에. 그리고 온 세계가 감리교, 그 감리교에서 또 성결교, 구세군 운동이 다 유한 웨슬레 운동에서 나왔습니다. 감리교나 성결교나 구세군 그 신학적인 병이 다 유한 웨슬레 운동인데 그 요한 웨슬레가 만약 안 태어나시면 이 세계 여러분 감리교나 성결교나 구세군이나 이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처드 목사님 말이 나는 절대로 산아제한 반대한다. 20명이고 30명이고 나는 대로 나라. 그 중에 어느 놈 한 놈이 잘난 놈이 생겨날지 모른다. 근데 그 말도 그렇상해요. 왜냐하면 20명을 낳은 그 어머니가 18째 아들이 그렇게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의 종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이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는 자식들 잘 길렀습니다. 그 전기를 보면요, 그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애들을 다 밥 먹이고 그리고 설거지 따고 난 다음 한 애에게 반드시 하루에 한 시간씩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해주더라. 그럼 20명이면 20시간 하니까 하루 종일 애만 돌봤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애들을 종교적으로 가르쳤던지 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20명의 아들 중에 요한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 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뒤흔들어 버렸어. 이러므로 많은 형제간 중에서는 그 잘난 놈도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은 만일 요셉이 없었더라면 가나안에서 전부 다 굶어서 죽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애굽에서 국무총리 되므로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 함께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른 온 가족이 수레를 타고 아주 이기 양양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국무총리 요셉이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를 환영하러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13년 후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를 그 금술에 태워서 고센 땅으로 환영을 하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를 환영해 나오니 나도 그런 아버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 그 마음의 감격이 어디서 내 자식 요셉, 아이고 내 자식 요셉 죽은 줄 알고 내가 13년을
목매도 잊지 못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이 자식이 안 죽고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이 꿈이냐 생신이냐. 아마 수레를 타고 가도 수레 바퀴가 너무너무 늦게 굴러가지고서 수레야 빨리 굴러라 빨리 굴러라 이거 왜 이렇게 늦게 굴러. 얘야 좀 빨리 말 좀 빨리 몰아라. 아들 아버지 전 속력으로 몰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왜 이렇게 느리니 좀 마일수를 높여라. 악셀에다를 좀 밟아라. 좀 빨리 달리게 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야곱이 유다를 앞에 보내서 자 애비가 온다. 애비가 오니까 고센 땅에서 너 나와서 같이 만나보자. 그러겠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생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은 틀림없이 울보는 울보라. 밤낮 요셉 이야기만 하면 울었다는 소리 나와요. 형제들 만나서 울고 자기 마지막 베냐민 만나서 울고 또 아버지 만나서 울고. 그 보면 요셉은 감정이 굉장히 순박한 사람이요 인정이 많은 사람이요 잘 울었습니다. 물론 감정이 순박 안 해도 울기는 울었을 거라. 내가 요셉이라도 그렇게 됐으면 우리 아버지 만났으면 울었을 거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서로 얼싸안고 목을 어긋대고서 아이고 이 자식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이렇게 네가 잘 됐구나.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둘이가 얼싸안고 부자간에 얼마나 목 놓아 울었겠습니까? 울음도 이런 울음은 아주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은 울음인 것입니다. 이건 울면 울수록 기분이 더 좋아요. 이 원안에 쓰라린 눈물을 흘렸어야 안 되겠지만은 이 기쁨 눈물이야 흘리면 흘릴수록 좋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이웃 사촌이라고 까짓건 뭐 형제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웃이 더 좋다 이러지만은 그럼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큰 환란이 닥쳐오면 여러분 이웃 사촌은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끝까지 남아서 함께 울고 운명을 같이 짊어지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한 핏줄을 가진 부모 자식 형제간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이웃이 좋고 환란을 당할 때는 아무래도 부모 형제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이게 부모 심정입니다. 뭐 부모가 그 애굽에 내려와서 호사하는 거 없어도 좋아요. 내가 뭐 너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 없어요.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는 그저 자식이 몸 건강하고 잘 살아있으면 그로써 만족이에요. 부모가 자식 길러가지고서 자식 보고 큰 영화 보겠다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식들이 그걸 알아야 돼.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 자기 잘 되면 부모는 막 거지가 돼 있더라도 막 좋아요. 어? 내 자식 잘 되면 그건 부모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 부모에게 받았으니 또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 주는 천륜인 것입니다. 그건 내리사랑이에요. 자식은 아무리 부모가 은혜를 베풀어도 별로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잘해준 것보단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그저 자식이 건강하고 잘 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는 버릇이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었구만. 와이고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어떤 농장을 두고 사니 집은 어떻게 데코레이션하고 사니 음식은 얼마나 먹니 이제 나도 너 때문에 한번 복 누리고 살겠구나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 너 보았으니 이제 내 죽어도 한이 없다.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야곱은 13년 동안 자식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지내다가 자식 사랑 거 듣고 실제로 내 눈으로 보았으니 뭐 그거 이상 더 바랄 게 뭡니까? 이제는 죽어도 나는 다다 그것인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부모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하라고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린 보통 뭐 독생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가지고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가지고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대신 갚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이건 사람의 머리로서 계산이 안 돼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된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발로 짓밟아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심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심상하게 막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어떻게 알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나중에 천당 올라가서 두고 배워야 됩니다. 두고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깨닫는다 해도 우리는 그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만일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안 세웠으면 인생들은 이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인생이 스스로 의로운 행동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 앞에 벌을 받아서 모두 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냐고 말. 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떨어져서 세세 뭉토록 불탈 것이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믿기만 하면 믿음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용서받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나날이 성결이 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으므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다. 애굽 사람들은 제일 천한 직업을 목축 직업으로 했습니다. 애굽은 원래 일찌감치 나일 강변에서부터 시작해서 농경이 발달되어서 농사를 짓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먹고 사는 민족인데 그 애굽 사람이 가장 천하게 느끼는 것은 이 목축을 하고 짐승을 길러먹고 사는 사람을 가장 천하게 느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 짐승을 잡아서 팔고 하는 분을 백정이라고 그랬거든. 그래,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가서 저 집은 백정 아들이다, 백정 딸이다 해서 같이 놀면 집에서 부모들에게 호통을 받았어. 일본에도 지금 브라쿠민이라고 해서 브라쿠민이라고 하시는 소위 말한 한국의 백정입니다. 일본에도 브라쿠민이라면 굉장히 천대를 받고 함께 혼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농경국가에서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농사 지어먹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이 짐승을 기르고 짐승을 잡아먹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어떠한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농사 지어먹는 사람이나 장사 지어먹는 사람이나 목축을 해서 짐승을 잡아먹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이 자기들은 농사 짓고 목축해 장사해가지고서 그 짐승 자기 손으로 안 잡고 남이 잡은 거 갖다 먹으면서도 자기 손으로 안 잡았다고 했어. 짐승 사는 사람 비하해서 보는 것은 그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농사 짓고 장사하는 쪽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인간 생활에서 직업의 귀천을 가지고서 사람을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애굽 땅에서는 목축하는 사람을 가장 천하게 내기고 같이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요셉이 미리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 애굽의 문화를 미리 가르쳐 주어가지고서 우리는 일반 애굽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따로 떨어진 목축할 수 있는 그러한 고센 땅에 살게 해서 고센 땅은 아주 기름지고 그곳은 풀이 많고 물도 많고 목축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하고 섞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큰 나중에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 도시로 들어와서 살았으면
애국 사람하고 서로 통혼을 해서 막 피가 서로 섞여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민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축을 하고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천시해서 자 목축하는 그런 천한 민족하고는 아들도 주지 않고 딸도 안 맞는다. 그래서 격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에게 천대를 바라면서 고립되어 있어서 자기끼리만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통혼하고서 살아서 나중에 방대한 수인 300만의 수가 될 때까지 피가 섞이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천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그들을 분리시킨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애굽 사람들과 피가 섞이지 아니하고 그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